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6월 30일 한 달 마무리하는, 그리고 1년의 절반 마무리하는 화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전전히 큰 폭으로 하락했던 부분,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온 그런 하루였습니다. 다우존스 2.32% 상승, 나스닥도 1.20% 상승, 반도체 지수도 1.14% 상승, 독일도 1.18% 상승한 전일이었습니다. 자, 미국에서 주택 판매 지수가 44% 증가해서 99.6을 기록했다. 사상 최고의 상승률이다. 이렇게 발표되고요. 중국에서도 공업 이익이 5월 플러스 6%로 첫 증가세를 가져왔다. 이런 호재들로 미국, 유럽 다 상승한 하루였습니다. 자, 연준에서 회사채 매입 이제 시작한다. 일반 기업들 그런 경기 부양책 계속 제시해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도하는 것 같고요. 다만 코로나가 천만 명, 전 세계 천만 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사망자가 50만 명 넘어간다. 이러한 부분들은 제2의 팬데믹 다시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미국 상무부가 홍콩 국가보안법 오늘 아마 통과할 것으로 전인대에서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그에 맞대응해서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 수출이라든지 이런 규제의 특혜 부분 없애고 추가로 더 규제할 수 있는 부분 챙겨보겠다라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조금의 우려는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영국도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하고 있고 전 세계 경기 부양을 위한 노력은 계속 이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율 한번 체크해보자면요. 우리나라 환율 1200원대 하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직전 저점 권역인 1190원과 1200원, 1220원 정도 사이에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 높고 달러 약세 부분에서 약간 반등 시도 나왔으나 환율이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환율이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데요. 환율이 밑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증시에는 또 괜찮은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시호가 출발 상황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코스피 1.46%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0.79%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여전히 전일도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면서 시장 약세 흐름이었고요. 지금 현재 다시 재개장 중인 미국 선물 일단 플러스 출발입니다. 다우존스 선물 0.20% 상승, 나스닥 선물 0.19% 상승 출발. 자, 크루드오일, 오일은요 41달러 인근을 고점을 형성하면서 37달러와 41달러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는 정도 흐름이니까 예전에 오일 쇼크로 인한 폭락으로 인한 부분에 대한 우려는 오일에 있어서는 이제 점점점점 제거되어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안전자산으로 대변되는 골드 연속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연일 고점 부위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다. 이 부분은 주식시장이 위험자산인 부분에 대해서 안전자산으로 대변되는 채권이라든지 금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아직 남아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리님 반갑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일단 박스권에 위치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한 유동성의 힘으로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조정권에 좀 들어와 있습니다. 거의 6월 한 달은 박스권 2048과 2217 정도의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하나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요, 6월 30일이니까 월말 윈도우 드레싱 and 반기말 윈도우 드레싱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미국 시장도 양호하게 끝났으니까요. 웬만하면 올 좀 상승으로 끝나지 않을까. 펀드들의 실적, 기관들의 내지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실적 마감되는 반년 동안의 실적을 마감하는 날인데 크게 밑으로 특별한 이슈 없으면 빠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콩 보안법이 오늘 전인대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홍콩과 중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상당히 또 우리나라 오늘 시장의 변수는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스닥도 20일을 이탈하는 흐름 자 강하게 올라왔고 조정의 국면입니다. 마찬가지로 692 그리고 772 정도 사이에서 지금 박스권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요한 것은요. 강하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려면 지금 당장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코로나 백신이 나왔다든지 아니면 급격하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든다든지 이러한 상황이 나오고 경제 재개 계속 확대해 나가면서 경기가 조금 순환될 수 있다 돌아설 수 있다는 확신이 서야 이게 상단을 돌파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라건대 그럼 상단을 돌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박스권 하단은 이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단 그렇게 하면서 시간 적당히 보내고 강한 상승에 따른 숨고르기를 좀 하고 난 이후에 추가 상승 한번 시도 나왔으면 좋겠다. 일단 시간이 좀 필요한 구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별로 안 좋은 소식은요 11월 대선 전까지는 아마 북미 간의 대화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정상회담 그런 뉴스가 또 나오고 있죠. 코로나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 내지는 그런 수습도 하기 힘든 상황이니까 북미 간의 대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들은 또 남북 경협의 상황 업종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 어떠한 흐름 가져오는지 또 한번 잘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전일 몇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조선주 대우조선 해양하고 삼성중공업이 전일 좀 반등해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조선주가 카타르발 수주 소식 때문에 급등했다가 한 달여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삼성중공업도 120일 인근에서 이제 반등 조짐 나오는 것 같고요. 반등한다면 여기 240일과 한 20일 권역인 6040원권까지는 반등 가능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순환매 측면에서 조선주가 너무 조정을 깊게 받은 부분이 있으니까 물론 너무 강하게 상승한 부분도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탑픽인데요. 일단 추세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주 오늘 매수 강하게 들어온지 여부 한번 반등 강하게 나온지 여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 이슈 전일 YG의 자회사 YG 플러스가 상한가 시연했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은 YG 소속의 블랙핑크가 유튜브에서 최단기간 32시간 만에 1억 뷰 조회를 가져왔고 구독자가 4천만 명 돌파한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혜로 YG 플러스 상한가 마감했고요. YG 엔터테인먼트도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윗꼬리 달면서 상당히 차익실현 매물도 나왔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제 비롯한 어저께 바이오주 조금 조정 양상이었는데 오늘 일단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네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매수 가능하다고 계속 한 3, 4일 전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하게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시장 출발합니다. 자, 삼성중공업 3% 인근까지 강한 상승 출발. 자, 삼성전자 저점 매수 가능하다고 3일 전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 이상 상승 출발.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매수 의견 드리고 있었어요. 3%대 강한 출발입니다. 자, 셀트리온 강보합 정도 수준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대 상승 출발. 자, 슈프리마도 2.37% 상승. GS 리테일도 0.54% 상승. 자,
2차전지에는 별로 간 거 없는 삼성 SDI 주목하자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 상승 출발. KMW. 자, 여기 인근 관심 가지자 말씀드렸고, 강하게 급등한 양상에서 조금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장세, 널뛰기 장세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 2%대 하락했다고 크게 닥터 K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시장이 널뛰기 하고 있습니다. 한 2% 빠졌다가도 그 다음날 바로 들어올리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순환매 양상으로 대형 우량주 내에 업종 주도주 성향이 있는 종목분들은 적당히 사서 홀딩한 전략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너무 꼭대기에 있는 종목을 사면 안 된다,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택트 관련 종목들 조금 조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어땠는지 지금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안 보여 어딘지. 여긴가? 여기 잘 보이지도 않아요. 자, 외국인이 일단 코스피 매수, 기간은 코스닥 매수인데 이게 좀 지속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다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 하이닉스가 좀 더 좋다 그랬습니다. 3%대 역시 좀 더 좋다인 하이닉스 더 강하게 가죠. 자동차, 조선. 조선 나쁘지 않아요. 건설. 나머지 다 뭐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상승충이고요. 자, 5G가 확실히 강합니다. 그리고 핸드폰 부품 좀 쉬었는데요. 반등 나오고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도 강세 보입니다. 게임, 엔터테인먼트, YG 플러스. 야, 상한가 이후에 또 추가 상승하네요. 자, 수소차, 폐기물. 동그라미 다 치겠습니다, 이러다가. 2차전지도 양호. 다 빨갛는데, 특별히 조금 관심 가져야 될 정도가 여기 구간 아닐까. 자, 어저께 개인 투자자가 풋옵션 사면 그죠? 지수 빠지지 않는다 했는데 어저께 잠시 빠졌다고 뭐 좋다 했을지 몰라도 풋옵션 전에 40억 사들었거든요. 이틀 연속으로 하면 64억이거든요. 오늘 갭 상승하면서 박살 보이시죠? 풋옵션.
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살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간게 없기 때문에 갈 것이다 말씀드렸거든요.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진입은 성공입니다. 자, 삼성전자 53,000원 올라타면 56,000원권까지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오늘 외국계 강하게 일단 매수 들어옵니다. 하이닉스 외국계 사들어온 거 바라고 좌측 하단에 계속 사들어온 거 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외국계 매수 들어오면서 일단 상승 하이닉스도 9만원권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자, 삼성 SDI도 포트에 있죠. 삼성 SDI도 여기 박스권 상단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다 생각합니다. 39만원. LG생활, 죄송합니다. LG 화학에 비해서는 크게 간게 없어요. 물론 LG 화학이 1위 종목이니까 그렇기도 합니다만, LG 화학보다는 삼성 SDI가 아직까지 좀 추가 상승할 부분이 남아있다 생각합니다. 수급도 나쁘지 않고요. 자, 셀트리온, 올선 이탈하는 조짐입니다. 셀트리온, 올선 이탈하면 차익 실현해 나가시길 권유드립니다. 33만원대부터 매도 의견 드리고 있었습니다. 좀 쉬어가야 돼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다만 30만원권 잘 지킨다면 양호한 흐름으로 숨고르기 이후에 또뭐 추가 상승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라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부담스러운 자리에요. 부담스러운 자리.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5일선 이탈하려는 조짐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이탈한다면 10만 6천원권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 매수는 20일 권역 내지는 10만원 권역, 여기 강력하게 돌파했던 여기 권역 정도로 조정 받으면 접근해 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120일 지지권에서 반등 나오고 있고요. 모두 말씀드렸습니다만 20일 권역 그리고 240일 권역까지 반등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 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루 골라 하루 정도는 사 들어오는 종목이다. 그죠? 보시면 되고, 오늘도 외국계 일단 매수 잡히고 있습니다. 슈프리마 낙폭이 상당 좀 있습니다. 반등 좀 빨리 강하게 해야 됩니다. 35,000권까지. 자, 코스닥 종목은요, 한번 피를 받으면 5%씩 막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 조금 감안하고 반등을 강하게 나오기를 조금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240일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35,000원권 상당한 강한 저항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GS 리테일도 좀 강하게 상승 이후에 조금 주춤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 들어갔다 저기. 삼성중공업 들어가자마자 먹겠네. 그죠? 적당히 아까 말했던 20일 권역 거기 가서 팔아먹어요. 자, 미국 선물이 또 조금 주춤거리니까 같이 시장 갭 상승 이후에 추가 상승하지 못하고 조금 주춤거립니다. 징글징글해요. 따로 징글징글한 게 아니라 과연 한나라 시장이 맞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분봉하고 똑같이 움직여요. 5분봉하고.
진짜 똑같아요. 시간대별로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잘 주목해 보십시오. 3시 아닙니까? 그죠? 3시 반이 여기죠? 한번 보십시오. 틀린 게 있는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똑같이 움직여요, 똑같이. 그죠? 좀, 아, 참, 한나라 지수가 이렇게 너무 연동돼도 되는 건가? 조금 영향을 받고 참고하고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똑같이 움직여요, 똑같이. 자, 지금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하게 2% 이상 상승 중이고요.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상승 진행 중이고 음식료가 오히려 강하게 시장 흔들릴 때 올라갔는데 조금 주춤한 모습. 나머지 다 상승입니다. 거의. 그리고 제약바이오 군중에 셀트리온 삼형제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진단키트 약세고. 자, 반도체 소부장 강하게 상승. 핸드폰 부품도 비교적 양호. 2차전지 수소차 양호입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힘들어졌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일선 이탈하면 차익 실현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끝까지 상승한 종목은 없습니다. 적당히 챙겨가면서 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선물이 외국인이 1600개 매도 넣고 있습니다. 선물의 기조가 약간 변화하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뭔가 하면요, 그 이전에 이렇게 강하게 사들어오던 선물, 그때보다는 지금 매수세가 확연히 떨어지고 장중에 변동이 심하다는 게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자, 기존은 외국인이 현물을 매도하고 선물을 많이 대량 매수해주면서 여기 구간을 왔습니다. 여기 구간을 왔어요.
자, 이제 지수가 더 이상 좀 치고 가기 부담스럽다 싶어서 그런지 선물도 잘 안 사줘요. 그래서 강하게 지금 치고 가지 못하고 박스권 지금 이루고 있는 정도. 외국인 선물이 강하게 사주지 않는다. 그 변화가 좀 있고, 최근에는 외국인 현물이 조금씩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 외국인의 기조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옛날에는 현물 매도 일방이었는데 요새는 조금씩 조금씩 들어온단 말이죠. 오늘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선물은 적당히 청산하고 현물로 슬슬슬슬 좀 들어오는 그러한 것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기관 동반으로 강하게 쌍끌이 매수세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만 강세 유지할 수 있다. 내지는 박스권 상단 돌파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양호하게 갑니다. 중장기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3일 전에. 이제 61분이 보고 계신데 점 하나 찍는 분이 희리님 한 분뿐입니까? 그죠? 삼성중공업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슈프리마도 뭐 찔끔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GS 리테일은 매도 나오고 있고 SDI도 매도, 삼성전자 매수, 하이닉스 매수. 셀티비는 올선 깨집니다. 자, SCI 평가 정보, 이것도 상한가 베팅 나왔거든요. 예전에 자회사로 비트코인 거래소 운영했다는데 뉴스가 잘 안 나와서 제가 주식 담당자한테 전화해보니 자회사가 있었는데 지분 매각했다 그러고요. 신용평가 기관인데 NHN이나 토스나 네이버 이런 쪽에서 지분 매수할 계획이 좀 어느정도 있는 모양입니다. 상당히 강세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갑자기 크게 빠져요. 빠지기 전에 힘들어졌다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던져라도 안 던지는 분이 있기 때문에. 듣고 계십니까 혹시? 듣고 계세요 혹시?
의견 제시하는데 잘 안 따라오면 말하는 사람도 힘들어져요. 그죠? 무조건 올라가는 종목이 없다니까요. 올라갔다가 강한 종목은 강하게 올라갔다가 조정 가볍게 받고 강하게 올라갔다가 조정 가볍게 받고 그렇게 가는 경우는 있어도 그냥 끝도 없이 가는 종목은 없어요. 어저께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31만 7천원 무너지면 줄여야 된다. 마지노 31만 5천원 무너지면 줄여야 된다 했는데 줄였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줄였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의견을 제시하면 잘 따라 주셔야 되는데. 그죠?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클릭은 결국은 본인이 아는 거예요. 클릭은. 셀트리온 형제가 왜 이렇게 갑자기 빠지죠? 무슨 뉴스 있습니까? 3%대 갑자기 빠지는 건 이거 뭔가가 뉴스가 없이는 이렇게 유독 셀트리온 삼행지만 많이 빠져요. 꽁이 그래 안 그래도 야 캠핑 갔다 하는데 야 비 많이 오는 것 같은데 괜찮은가 생각했는데 조심하고 또 내려가면 절대 안 돼 꽁이. 꽁이는 소중하니까. 하이닉스 날라갑니다. 4%대 갑니다. 예야. 자, 비교 하나만 할게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할만하다. 빠져봤자다고 딱 이야기했습니다. 3일 전에. 빠져봤자다. 왜? 올라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 내지는 그죠? 매매하는 거래자들이 아 이거는 사도 부담감 없다 싶어서 사들어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그런데 셀트리온 잘 갔어요. 좋아요. 그죠? 올 만큼 왔으면 차익 실현해야 된다니까요. 여기 구간만 해도 마지막 구간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만원에서 13만원 올랐어요. 몇 프로 올랐습니까? 65% 올랐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더 간다고요? 갈 수도 있는데 조정 받을 확률이 높다니까. 근데 꼭대기에 사면 되겠냐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아마 윈도 드레싱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아침에 제가 뭐 방송들 경제방송이나 이런 거 좀 들어봤는데요. 윈도 드레싱 이야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야, 오늘이 반기말인데요. 윈도 드레싱 있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어째 한 명이 없을까? 뻔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뻔한 이야기만. 30만원권에서는 해보려면 해볼 수 있다. 딱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30만원은 돌파된 권역이기 때문에 저쪽에 박스권. 근데 하지 마요. 단타 자신 있는 사람 빼고 하지 마요. 슈리님, 어저께 울산 가면서 들었죠. 그런 이야기. 그죠? 주식 쌍첩 탈출 팁 1, 2 들으셨던데 그렇게 제시해놨던가요? 안 해놨던가요? 신규 매수 하지 마라고. 빠진다고. 단타 자신 있는 사람 30만원 할 수 있다. 30만원 딱 올라가네. 그죠?
미리미리 이야기합니다. 미리미리. 지나가고 난 다음 해설을 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이야기한다고요. 그럼 딱 기다렸다가 30만 인근에서 한번 슬쩍슬쩍 사들어간 건, 그죠? 뭐라 합니까, 누가? 조정 좀 받았잖아요. 33만원부터 30만원 조정 좀 받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쫙 위에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자, 음악 한 곡 들으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날라가요. 4.3% 갑니다.
코스닥은 낙폭 좀 상승폭 좀 많이 반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이 바이오가 좀 흔들립니다. 그래서 아마 상승폭 많이 반납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바이오만 유독 좀 흔들립니다.
자, 미국 선물 다우존스는 하락 전환했고요. 약보합. 나스닥은 강한 상단 돌파 이후에 조금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환율 밑으로 조금 더 처졌습니다. 양호. 1197원입니다. 자, 일본 출발 1.72%로 일본 출발 양호입니다. 셀트리온이 무슨 뉴스가 나왔나요? 유독 셀트리온 삼행지가 좀 약세죠. 일단 뭐 특별하게 지금 파악되는 건 없습니다.
자, 코스피 다시 반등 시도 나옵니다. 야, 이거 다우가 여기 딱 양봉 하나 딱 박으니까, 빠지다가 양봉 하나 박으니까, 우리도 빠지다가 양봉 딱 박네. 그죠? 너무 똑같이 움직여요. 자, 외국인이 일단 632억 4 들어오고 있고, 코스피에. 코스닥도 17억 35억으로 기관외국인 쌍끌이 들어옵니다만, 이거는 뭐, 들어온 축에도 속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고요. 선물을, 2,300개 정도 매도하다가 900개 걷어들이면서 다시 반등 시도 나옵니다. 한국 바이오주 너무 많이 올랐다. 그 사람들 경고 안 해도 주식 좀 아는 사람 보면 많이 올란 것 같지 않습니까? 많이 올랐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셀트리온 전략, 일단 전략대로 했다면 33만원 인근 가서 밀리면 차익 실현, 그리고 여기 31만 7천원 무너지면 차익 실현 쭉쭉 했다가 30만원권에서 매수, 그죠? 의견을 드린 게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안 보셔가지고 모르고 계셨는가 모르겠는데, 그죠? 여기 있습니다. 주식상처 탈출 팁 1, 2 안에 보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끝내주게 가니까 셀트리온 끝까지 들고 가라고 했는지, 많이 올랐으니까 흔들림 넣으면 차익 실현하면서 가다가 30만원과 33만원 사이 단타 가능한 부분은 30만원에서 매수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자신 없으시면 좀더 처진 20일 권역인 28만원 인근에서 매수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신규 매수 저기 위에서는 자제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살수 있다 했습니다. 쳐져봤자 다 그랬습니다. 중장기 가능하다 했어요. 올라가네요. 그죠? 자, 다른 부분 빠져있는 부분 있습니다. 빠진 부분 있는데 반등시 매도할 겁니다. 그러면 적절히 또 운용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쏟아내더니 반등합니다. 그죠? 30만원이 상당히 끌었던, 여기 보시면 못 넘어 끌었던 저항권인데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30만원은 지지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 지지하고 있죠. 딱 29만 9천원에서 딱 나오죠. 반등. 미리 그렇게 전략을 좀 세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현재 기관 외국인 외국인 수급 현황 한번 체크해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느 날 갑자기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는 상황에서 외국인 매수세 자꾸 들어옵니다. 그런 거 다 보고 하는 겁니다. 보고 한다고요.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삼성전기 관심 있고요. 기관외국 수급 좋아요. 삼성전기도. 엘지와 네이버, SDI, 카카오. 자, SDI는 조금 별개의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2차전지, 언택트 이런 쪽에 차익 실현 자꾸 나오고 있어요. 외국인. 그죠?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어요. 그죠? 나빠서기보다 챙기면서 가겠다 이겁니다. 챙기면서. 그죠? 그리고 못 간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그냥 실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매수 매도하는 섹터만 봐도 어느 정도 전략이 어떤지, 외국인의 전략이 어떻는지 간파가 되거든요. 자, 시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수 들어오네요. KMW 매도, 아프리카 TV 매도. 자, 마무리할게요. 코스피 1.44%로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0.75%로 강한 상승폭은 좀 많이 반납한 그런 상황입니다. 선물이 아직까지 마이너스권입니다. 자, 미국 선물도 다우 선물이 다시 플러스권 약 강보합권으로 돌아섰고요. 나스닥 선물은 0.21%로 조금 흔들흔들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10시 반에 중국 개장 상황 상당히 중요합니다. 홍콩 보안법, 그죠? 그거 통과, 국가보안법 통과 유력한데요. 홍콩 특별지휘를 박탈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잘 지켜보시라 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바라건대 외국인이 매수세 계속 좀 더 지속하고 기관도 돌려내는, 지금 현재 연기금은 플러스 145억 지금 플러스 중이거든요. 코스피 매수 전환하면서 좀 강하게 마무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달 마무리 그리고 반년 마무리하는 6월 말이니까 윈도 드레싱 나올 것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라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되니까요. 광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닥터케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